안녕하세요. This is Mark Peters with the Frog Outside the Well Research Center. And today, of our series of seven, we're doing 마지막, 일곱 번째,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닌데, 다음에는 결론으로 제가 마지막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강의. 근데 오늘은 어떤 주제냐면은 집성촌. 집성촌은 역시 유교는 둘이 있었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17세기는 집성촌은 조금 더 앞에 생겼는데 이거 설명할게요. 근데 주로 17세기라고 합시다. 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집성촌을 잘 아는 사람 계시면 또 여러분 가운데 집성촌에 살아 계셨다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 아시는 집성촌은 언제부터 그 성씨가 거기 계시는가를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좀 이거 좀 조사하고 알고 싶어요. 왜냐면은 주로 17세기 가끔 16세기 그 앞서서는 안 해요. 같은 집안에. 어떤 마을이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있으면 제가 양동 마을을 언급할 건데 양동 마을은 고고학자들 와서 연구했는데 실시대부터 있었다고 했지만 요강이시 밀양손씨는 그때부터는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사회의 변경 17세기는 유교화 됐다는 것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성촌이 양반 사회 선비 사회의 상징이에요. 또 여러 곳에 시골에 가면 또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가 있었던가 좀 간판 하나 봤어요. 여기 무슨 집성촌, 무슨 장시나 뭐 우시나 뭐 이렇게 집성촌이라고 보여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반의 상징이에요. 집성촌이라는 것이. 제 친구가 인류학자 공부했는데 인류학 공부했는데 그분은 제가 하버드에 약간 선비인데 그분은 한국에 가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마을 생활 1년 했었어요. 근데 그 아는 분 아주 한 집안의 한 종손 아주 사회를 잘 아는 사람한테 가서 이것은 전라남도의 광주 지방인데 상의를 했어요. 지도를 가지고 어디 가서 마을 생활 1년간 할 수 있을까 했어요. 그 어르신분은 뭐 여기는 수원 백신은 집성촌이에요. 근데 제 친구는 여기 지도에는 길도 좋고 뭐 마을도 시장도 가고 이것도 좋을 건데 그 어르신 분은 안 해요. 거기 잡성해요. 양반 안 해요. 이 마을 어때요? 야 여기는 단양 우시 뭐 하대요. 또 여기는 어때요? 뭐 여기는 뭐 할까? 독수 장시 있다고 좀 합시다. 아 여기는 어때요? 아니야. 거기 양반촌 아니에요. 집성촌에 여기 잡성 살아요.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 좀 잘 아시는 건데 양반의 뭐 옛날 선비들의 상징으로 이 집성촌이라는 거 있어요. 근데 주로 이 집성촌이 17세기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역시 17세기. 예를 들면은 양동 마을. 제가 여러 예를 좀 드리려고 양동 마을 있잖아요. 유네스코 인정한 역사적인 마을인데 양동은 이언적이라고 회재 선생이라고 그의 고향인데 근데 어떻게 그 양동 마을에 그 이씨들 가느냐 하면은 여기 이씨들 여기 무참당 아주 유명한 여강 이씨의 중심이에요. 여기서 종손도 이 건물 옆에 계신 분인데 아직도 계시고 그 이원적 씨가 어떻게 양동 마을에 살게 됐냐면은 그의 아버지가 손 씨한테 장가 가셨습니다. 지난번에 시집 장사 관계 얘기했죠.
거기서는 누구냐면은 손중동이라는 사람도 역시 유명한 학자인데 그 사람의 딸한테 장가가셨습니다. 또 손중동 씨의 아버지가 마침 그 아버지 바로 양동에도 장가가셨습니다. 거기 류씨 집안한테 장가가셨습니다. 재미있는 게 여기는 소백당이라고 한데 소백당이 손 씨의 집인데 바로 이쪽에 뒤쪽에는 오른쪽에 여기 한 방이 그 같은 방에 손중동하고 이혼족 지금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한 이야기가 한 예언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학자가 세 명 이 방에서 태어날 거라. 이미 두 사람 태어났다가 세 번째는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거기 아주머니들 부인들 아기를 낳을 때 그 방에 낳도록 해요. 유명한 학자를 낳으려고. 근데 재미있는 얘기이지만 중요한 것이 그 장가 가셔서 그 여강이 씨 미량손 씨 그 집 그 마을에 살게 됐었습니다. 아 집성촌이라는 것은 주로 한 마을에 성씨가 한해 있는 거예요. 근데 양동은 아주 유일하게 큰 마을로 성씨는 둘이 있어요. 또 서로 혼인 관계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씨는 조금도 많고 근데 손씨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아주 훌륭한 한옥들 있고요. 나는 두 번 학생 데리고 거기 수학 여행 한 7주 동안 봄 학기 동안 좀 한 일이 있었는데 거기는 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재밌고 잘 아는 건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데 이것은 율곡 선생. 율곡의 아버지가 이원수 씨가 신명화하고 결혼을 계약도 했었는데 이원수 씨는 이명화의 딸, 신명화의 딸 신사임당하고 결혼하기로 했죠. 또 장가 가셨어요 거기로. 또 그 집은 오죽헌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자기 어머니 집에 강릉에서 오죽헌에 태어났죠. 거기도 장가 가는 일이 있죠. 또 하회 마을은 역시 유네스코 인정한 마을인데 난 이것은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어디 좀 찾아봤는데 유성용 씨 아버지도 거기로 장가 갔다는 말을 좀 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유 씨만 살고 다른 사람도 점점 차로 장가 나갔다가 이 유 씨의 마을이 좀 됐었습니다. 하회 마을. 그러니까 이 집성촌이라는 것이 주로 17세기 일이지만은 가끔 가다가 조금 더 일찍 해요. 16세기에. 왜냐면은 장각하는 것은 대대 말고 장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 이 마을에도 살겠다. 시집에 오시라 해가지고 또 어느 때는 한 자손이 장각하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옮기는 거. 신사임당이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원수 씨가 거기 가는 거 좀 적당해요. 그러니까 때 따라 저기 결정하는 건데 어느 집성촌이 17세기 아니고 16세기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17세기 후반서부터 다른 사회 변동, 우리 언급한 변동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아주 확실히 집성촌이 생기는 것이라고 좀 생각됩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부계사회가 생기기 전에 그 앞에는 모계가 있었다 하는 소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틀립니다. 한국에는 역사상에 모계는 없습니다. 오히려 the bilateral kinship system, 양쪽 양편에 인정한 사회라는 거 있었다고 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모계라는 것이 책에서 여러 책에서
있었다 하는 것인데 추측해요. 좀 틀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 일곱 개를 다 마치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이 집성촌이라고 해도 둘째 유교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곱 중에서 우리 은호 카드인데 은호를 좀 잘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일곱 번째 마치고 다음에는 결론으로 종합적으로 하나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도 만납시다. 안녕히 가세요.